그럼 지금부터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 제2부 고대법학의 미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공호학번 현재 MBC 아나운서로 재직 중인 강다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을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왼쪽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명순구 법학전문대학 원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순구입니다. 오늘 늦게 좀 시작이 지연이 돼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속기속기 진행해서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 소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페이지를 쭉 적어왔는데 이거 하다가 시간이 너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서 끊으려고 봤더니 직위순으로 끊으려고 봤더니 또 그렇고 예,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고민한 것이 그래도 올해 40주년을 맞은 학번이 77학번이세요. 77학번 이상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위원님들은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요. 오셨다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학번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현 대장님 제가 뒤돌아 있는 사이에 가셨네요. 네, 이용남 대성 ADNP 대표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남 대표이사님은 5,6학번이시고 우리 법대교우회 현재가 있기까지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님 6,1학번이십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병현 법대 교회장님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헷갈렸는데 네, 6,9학번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전병현 법대 교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6학번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대표 김진호 대표님 소개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상대 총장님까지가 딱 77학번. 끊어진 학번이십니다. 여기 너무 귀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가 읽겠습니다. 이어서 축사가 아니라 이어서 개회사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실착번호로 딱 끊었더니 법적으로 저는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여성 대표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러셔가지고 보니까 조희진 검사장인데요. 그럴 연배가 아닌데 아직. 네? 이종미 선배님은 가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로 우리 8락번의 희망 조희진 동부지검 검사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희진 검사장은 제 동기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법조 여성법조인 겨우에 현재 그 회장으로서 학교에 큰 공헌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르지 않은 날씨에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은혜를 갚는다, 보은이죠. 보은과 공감입니다. 이 취지를 지난 9월에 보내드린 초대장에 적어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제자이면서 교우 강다솜 아나운서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그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개회사 중간에 초대장 문구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가슴 숨은 생명 힘 넘쳐 뛰노나 이 힘이여 이 생명을 펼 곳이 어디냐. 놀린 자를 쳐들기에 굽은 것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리라 이 힘과 이 생명. 구교관은 암울한 시대에서도 웅지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모진 시대를 관통하며 민족의 힘으로 민족의 꿈을 가꾸어온 민족의 보람찬 대학. 오늘은 세계 속에 당당하게 빛나는 마음의 고향 고대법대. 오늘의 고대법대는 112년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분들의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보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고대법대는 귀한 분들을 모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미래를 향한 우리의 힘찬 계획과 각오를 말씀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귀한 걸음으로 고대법대의 마음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대법대가 오늘 모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대법대 찬란한 역사는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응집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초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법대 교우회의 집행부 그리고 각 동기회의 회장님, 그다음에 법대 교수님, 또 재학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행사를 코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시지 못한 분들께는 오늘 행사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 분위기를 모두 보고 드릴 생각입니다. 2월 초에 저희 법대 교수들이 앞으로의 그 법대의 미래를 1박 2일 정도의 시간으로 기획을 할 거고요. 지금 한 몇 개월 쭉 해왔는데 그걸 정리를 할 거고 오늘 그거를 좀 발표를 드리고 우리가 내년 2월 22일 날 뭐 교회 회장님께서 또 주도하시는 우리 법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몇 개월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된 몇 개월 동안에 이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역사와 무관한 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17일은 매우 각별한 날입니다. 보성전문법과가 설립된 해인 1905년 11월 17일, 보성전문은 4월에 세워졌는데요. 한 7개월 지난 오늘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지금 112년이 지났는데 이 112년이 지난 2017년 고대 법학은
과거의 통안을 씻고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고대법학은 과거의 찬란한 역사에 그 빛을 더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개방, 협력, 균형, 봉사 이 네 가지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개방을 통해서 온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또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학문으로서 인류에 봉사하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대학교가 가진 정체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을 면면히 이어가는 일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은 그동안 고대법학을 사랑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현재 고대법대가 드리는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를 대표해 염재호 총장님을 대신해서 박길성 교육부총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법전원장님께서 언약과 결기를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 법조논의 비밀 장부를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내용은 없으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잠시 한번 보완했습니다. 법, 가을, 만남, 예술. 법대답지 않은 법대다운 모토고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이 법대답지 않고 무엇이 법대답다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아마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포하는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의 초입에 저희 교정에서 우리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과성을 다한 우리 법전원의 명승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법전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법대다운 행사가 오늘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또 한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고려대학교는 1905년 개교일에 법률학과와 이재학과로 이재학과랑은 요새 얘기하면 아마 경제학과 경영학과일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양대 축, 그 중에서도 아마 법률학과가 더 가운데 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오늘 한 축사의 아마 본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법과대학은 항상 고려대학교의 자랑이었고 맏형이었고 항상 선봉의 늠름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지도해왔고 오늘도 그 역사나 아니면 그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 2월이면 법과대학이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을 닫는 안타까운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희들한테는 법조논의 새로운 10년, 새로운 100년을 또 맞이한 그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많은 날, 많은 해 중에 이달에 오늘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을 만든 게 아마 법전원 선생님들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두 가지의 키 컨셉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인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표시는 작으나마 법전원 선생님들이 오늘 1부에서 보여준 아마 작은 뜻이었던 것 같고요. 아마 2부에 진행되는 미래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싶어하는 포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2년 지난 오늘날 고려대학교의 법학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같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빛나는 성과나 이런 귀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님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결코 아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격조 있는 음악회 아름다운 모습 또 결기 있는 우리 명원장의 언약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법대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세 개의 대학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가는 대학. 올해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중원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한 4,600억의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QS에서 가장 정평이 있는 QS 평가에서 저희가 90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80위권으로 갈 것이고요. 그 등수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우리가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저희가 세계 50위로 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차근히 교육, 연구, 또 펀딩, 또 여러 가지 교우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조론은 항상 앞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법조론이 그 이어가는 앞걸음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새로운 로스쿨 시대의 10년을 내년에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대 역시 적지 않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보여드릴 저도 기대가 큽니다만은 G스퀘어 프로젝트, 이게 G2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고요. G스퀘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고범님과 함께하는 밤을 축하드리며 고려대학교 법학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법대 교우회를 대표해 전병현 법대 교우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을이 고즈넉히 내려앉은 이 모교 캠퍼스 안에서 법조는 패컬티 멤버 여러분과 학생 대표 또 선후배 교우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고대 법학의 미래를 보다 굳건하게 정비할 목적으로 명승구 법전원장 취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의 패컬티 멤버 여러분의 고뇌와 땀을 담아 상당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05년 교육구국의 기치를 내걸고 설립된 보성전문법과와 고대법대는 대한민국 법학의 자부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앞에는 늘 새로운 난제가 자리하고 있으나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 맛있는 저녁과 또 이 우아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행복한 마음과 함께 모교 발전에 더욱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진행될 제2부는 고대 법학의 미래 비전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 이제 1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열성적으로 준비한 발전 계획인 만큼 고대 법학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법대 교우에도 모교의 발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일찍이 아놀드 토인비는
성공의 반은 죽을지 모른다는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비롯되고 실패의 반은 잘나가는 때의 향수에서 비롯된다고 슬퍼한 바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뉴노멀의 불확실성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고대 법전은가 고대 법학은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가짐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원대한 푸른 꿈을 잘 펼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늘 성공과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고대법학의 미래를 요약한 G-스퀘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G2인가라고 했는데 G2가 아니라 G-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선 명순구 법학전문대학 원장님 모시고 G-스퀘어 프로젝트 개요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1부 음악회에 이어서 2부는 고대법학의 미래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고 뒤에 다른 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스퀘어 프로젝트의 G는 이 G 두 개가 있어서 G 곱하기 G 해서 G-스퀘어가 됐고요. G의 앞에 고는 고우고요. 뒤에는 그레이트니스입니다. 중간에 비욘드가 있습니다. G-스퀘어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이 G-스퀘어 프로젝트의 개요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각각 다른 교수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제가 앞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G-스퀘어 프로젝트의 그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니스 그 너머에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누가 1등하고 누가 몇 개를 먹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넘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 기구로서 고려대학교 법학 미래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법학, 여기서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로스쿨과 대학원 법학과 그리고 법무대학원을 다 통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학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에 관한 그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은 고문 그리고 교내의 위원, 교내 위원은 비법학 교수도 포함합니다. 그다음 외부 위원, 법조계, 기업, 정치 각각 여러 인사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외부 위원의 경우에는 꼭 법대 교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고대 교우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문이면은 아마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 중에 나는 고문 도문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고문 이거는 수락을 얻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아마 상당 부분은 그냥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는 뭐 이런 식의 우리 발전에 관한 지표 사업 이것을 지속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 고법이 말씀드린 그 그레이트니스를 넘는 그런 그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에 뭐
사실 여기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 경쟁대학에 뭐 좋은 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과정과 방법을 혁신하고자 생각하는데 기본 방향은 뭐냐면 이거를 좀 그 교육 조직별 특성에 맞춰서 예를 들어 특수대학원 특수대학원 일반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은 석박사 과정대로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최적화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객관적 지표를 극대화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화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고 하는 이런 시대를 많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OOC라든가 플립드 클래스 이런 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MOOC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해보니까 의미가 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제가 민법이고 그래서 최소한 헌민형 정도는 MOOC를 하자 해서 내년까지는 헌민형 MOOC를 다 구축할 것이고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까지도 전부 자막을 붙여가지고 온 세계가 헌민형을 한국의 헌민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대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허브를 구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 교육과정,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로스쿨은 교육부, 법무부, 변호사협회, 또 법원 등등으로부터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를 다 충족하다가는 우리가 갈 길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좀 다원화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학교가 가고 싶은 길을 이제는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 중에 하나의 그 뭐 예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이제 미국법 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듀얼 디그리를 많이 그 개설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꼭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미국법 센터 후반에 발표하겠지만은 그 서부에서 시작해서 중부, 동부로 해서 특히 미국과의 관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법 전문가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역별 여러 가지 그 그룹이 있겠지만 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남아를 잘 아는 법률가들이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우리 교우든 아니면 교우가 아니든 그런 분들을 잘 조직해서 우리 비전임 교원으로 수용을 해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1학년 때 이미 컨펌이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여기에 가서 나는 동남아, 난 러시아, 난 이슬람 이런 식의 갈 수 있도록 그 싹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이 학생들에게 정규 과정으로서 이런 걸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과정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별 전문가 양성 코스를 임명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강조. 예를 이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균형이 굉장히 유지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들이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들이 영어로만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제도와 그리고 특히 그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그들에 맞게 수능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학 평가 관리를 능동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좀 러프하게 생각한 것은 앞으로 5년 후가 될 텐데 이 정도 때에는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위치에 가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선배님께 드렸더니 1등 했다, 2등 했다 해도 괜찮다고 너무 힘써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 로스쿨 지표 관리입니다. 이 변호사 시험의 그 경우에 지금 뭐 그 좋은 학교들의 합격률이 대체로 85%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해는 더 좋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일희일비할 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고려대학교라면은
100명 중에 15명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 이거를 좀 더 고대답게 따뜻하게 해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과 로클럭의 경우에 지금 주임 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이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로클럭하고 검찰, 이거는 우리 일반 그 언론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지표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검찰이 전국 로스쿨에서 1등을 할 것으로 거의 그 생각하고 있고요. 로클럭은 약간 저조합니다. 네, 이 부분들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저조해도 숫자는 저 S대학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업인데요. 로스쿨은 그 옛날의 법조인과는 진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 안내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학문 생태계입니다. 로스쿨 후에 학문 후속 세대가 법학의 경우에는 많이 황폐해졌습니다. 마치 그 이 법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매우 아픈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제가 보기엔 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스쿨 졸업한 학생 중에 이 소양이 있는 학생을 일반 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편입시켜서 그 학생들을 미래의 핵심 학자를 육성하는 이 제도를 우리가 빨리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지 않고 학문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 학생들을 학계에 그 학생들이 학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로스쿨과 법학연구원의 이 연계 이것도 아주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스쿨 재학생들 중에서 역량이 있는 학생들은 교수님하고 같이 보조저자라 하더라도 논문을 같이 써서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어떤 그 느낌을 어릴 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도록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경쟁력과 학문 평판도 제고를 위해서 공동연구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이런 그 영문저널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SSCI 등재를 추진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관리인데요. ESEL, Evolving Society, Evolving Law, ESEL 이니셜로 이렇게 했는데 이미 9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법이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올해 9월 달부터는 뭐냐면 IT, Finance and Law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최고위 과정이 아니라 매우 전문적인 최고위 과정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그 LLM이죠. LLM 정규 과정으로 발전시키고자 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술 대회도 이 뭔가 의미 있고 창의적인 이런 학술 대회를 시간이 되니까 하는 학술 대회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학술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러시아에 이런 지금 극동대학은 이미 우리가 이 저 MOU가 돼 있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저께 모스크바 대 학장님과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더군요. 네, 술도 많이 먹고 예, 했고 올 내년 초에 상페르크 대학으로 연결을 해서 러시아가 딱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정도에는 우리 학교에서 새 학교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몇 학교 초대해서 좋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한번 학술회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법 경영 경제 이거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근대 학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의 학문적 계보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귀중서고본에 1905년 당시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번역하고 그래서 현대화시키고 법학 경우에도 번역하면 한 30권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있을 때 쭉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묵직한 고대의 역사가 드러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학술 총서의 발간인데요. 이 오늘 그 오신 분들께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이 두 책이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판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기금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법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연구한 이런 결과물을 오늘 개척 공감 제1권으로 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문 소속세대 학위 논문 중에서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학위라고 하는 시리즈로 해서 이 친구들이 학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교두보를 놔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문 소속세대를 포상함으로써 이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기타 사항으로 행정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특히 규정 제도 획기적 정비 이거는 아주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대 건물과 주변 환경 실내 인테리어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부총장님께서 어떤 건 법대답고 어떤 건 법대답지 않고 그랬다 그랬는데 우리 법대 그 신법학관 건물 딱 들어가면 좀 답답합니다. 뭔가 이게 좋은 학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 뭐 부총장님 다 오셨거든요. 의무부총장님만 안 오셨는데 대신 꽃을 보내주셨는데요. 예산 이렇게 할 때 아마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저희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워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영문도 없고요. 이걸 다 정비하고자 하고요. 또 고대 법학의 역사와 정체성 아까 제가 개회사도 말씀드렸지만 잊지 않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그 보성교무 교과서 번역 사업을 한 2년 내에 완료하고자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고대법대의 역사에 대한 기록 이거를 1905 시리즈로 묶어서 쭉 가는데요. 오늘 드리는 책 중에 1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대에 관한 역사를 쓴 그 글이 있는데 그 책인데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고대법학 역사관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5층에 시작은 했는데 아직 맺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맺는 것들도 빨리 완공해서 그 완공할 때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거기 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 문서, 자료, 강의 영상, 명희 교수님의 강의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디지털로 구축해서 후세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법학의 정체성 인식 프로그램 시행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고대 역사가 어떤지는 가끔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하나는 뭐 고현전 여기 지금 1학년 학생은 없죠. 학생회장 누구지? 김민수 군. 네, 저기 저 맨 뒤에 일어나 봐요. 인사해요 빨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김민수 군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입니다. 저 친구는 앉으세요. 연세대학교에서 귀순을 해왔습니다. 학군 연세대를 나오고 로스쿨은 우리 그대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번 그 고현전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은 우리 로스쿨 학생 1학년 학생들은 제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버스 대절해가지고 제가 앞에 타고 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응원하고 그때 1대1 대신 너무 좋아했다는 얘기 같이 했고요. 나중에 한 골 더 먹어가지긴 했지만 여기 와서 제기동에 닭발골목 가가지고 술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경찰이 왔었어요. 시끄럽다고. 어머. 그래서 제가 빨리 갈 테니 나 나쁜 사람 아니니까 좀 오늘 봐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아마 그 우리 학생회장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부자 예우를 좀 법대에 맞게 강화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관리 행정 체계를 좀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기부하는 이것도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역사 콘텐츠들을 정비를 해야 되겠고 여기 1층에 황희빈 그 라운지 도너스 월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한 게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자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스토리텔링 시리즈를 발간하는 가칭 석탑에 돌을 놓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 5페이지나 7페이지 정도로 그분이 왜 기부를 하는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계신지 이거를 사진과 함께 작가가 취재해서 쭉 묶어서 세월이 가면 몇백 권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고려대학교의 발전기금이 한 1조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그 기부자 이름을 따서 기금 강좌를 개설하고 기금 교수를 홍길동 기금 교수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빛내드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스퀘어 프로젝트의 개요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네,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재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환 교수님께서는 미래기획단 단장이십니다. 김재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논의 중인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의식과 목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9년 로스쿨 입학한 이래 현재 9기에 이르고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졸업식을 끝으로 법과대학은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지난 9년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좋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 그리고 법학계에 있어서 그동안 고대법대가 차지하던 비중은 약 15% 내지 20%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로스쿨 출범 후에는 정원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비중은 약 6%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부와 로스쿨을 모두 고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50명 내외인데 이것은 전체 법조인의 2.5%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국 2,000명 로스쿨 입학생 중에 주요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빨간색이 고려대 학교입니다. 로스쿨 제도 초기에 몇 년간은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400명 가까이 되면서 2012년, 13년에는 서울대와 대등한 숫자를 차지하다가 2014년부터 300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이제는 연세대학교에 추월당한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설명드리자면 본교 법대 졸업생들이 전국 로스쿨에 활발히 지원하던 시기에는 서울대와 필적할 수 있었지만 법대생이 소진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 로스쿨의 입학생 문제만을 들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법조 실무계와 학계에 있어서 우리의 위상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국 로스쿨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대생 자체가 300명 내외에 불과하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시 합격률, 로클럭, 검사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숫자에 한두 명 늘었다 줄었다 할 뿐이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의과대학 문제와 같은데 서울의대가 가장 우수하지만 지방의대와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쿨도 전통적인 명문인 서울대와 고대가 그동안의 압도적인 성과와 튼튼한 교우애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강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다른 학교와의 격차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로스쿨 1기 출신으로 타대학 법학 교수를 벌써 2명 배출한 상황입니다. 우리 학교도 로스쿨 졸업생들을 박사과정에 입학시켜서 교육시키고 있지만 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로스쿨 출신 법학 교수의 배출은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고대 내에서 법대의 위상도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이 크게 축소되어 법대의 교세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등록금 수입의 감소로 직결되었고 반면 인가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서 법대는 본부로부터 매번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 없는 전문대학원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교수와 행정직원들은 평가로 인한 각종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쿨 재학생 120명 중에 70명 정도가 타교 출신이다 보니 종래 고대법대의 전통과 정신이 과연 제대로 계승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참 어려움입니다. 혁신을 위한 목표와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계획단에서는 2대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하나는 법조 실무계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학계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법조 실무계에서 계속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간 500명 고려대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신규 법조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로클럽 검찰 등 각각 분야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각각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계속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환경화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법조 실무계에서 주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간 500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120명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교 학부 출신의 타교 로스쿨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380명 정도 되어야 우리가 목표하는 500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250명 이엔 타교 로스쿨 진학자들을 130명 이상 증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현 집행부는 Way to Law School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종래에는 우리가 로스쿨을 홍보할 때 우리 학교 로스쿨만을 홍보했는데 앞으로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고대 학부생들이 전국의 로스쿨에 두루 진학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상담 등 토탈 서비스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함께 비법학사들을 위한 학부 법학 교육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자유전공학부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그 500명을 전국 로스쿨에 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고대법대와 계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고대법대인으로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분들이 수습변호사나 튜터로서 CLEC나 튜터링 등 본교의 실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까 원장님이 보고 드린 ESL 등 다양하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법대에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KU Law Incubating Hub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대 정신에 기반한 부티클 로펌 양성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로펌의 고용 문화가 바뀌어서 종신 고용이 사라지고 5년, 10년 차 중견 변호사들이 독립하여야 하고 파트너 변호사님들도 정년 퇴직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새내기 변호사들은 당장 수습 변호사로서 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고대 법조인들의 선후배들의 인력풀을 효과적으로 어레인지해서 이분들이 부티클 로펌을 설립하고 정착하는 것을 실무 교육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부티클 로펌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사무실 공간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전문가 의견의 제공이라든가 홍보와 고객 관리 등 로펌 자립 초기에 필요한 경영 자문 등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한편 부티클 로펌은 본교 로스쿨 재학생들을 위한 실무 교육을 지원하고 경영 성과에 따라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로펌이 성공적으로 론칭한 후에도 후배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고대 정신에 기초한 로펌으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대법대가 계속적으로 법학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 체제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수한 학문 후속 세대 후보자를 조기 발굴하고 전업 연구자로서 육성하여 국내외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화두는 결국 로스쿨 제도화에서 장래 고려대학교 법학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과연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학부와 로스쿨을 모두 고대에서 졸업한 말하자면 성골 같은 50명 학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머지 70명의 타교 출신 본교 로스쿨생들도 영원한 고대 법대인이 되도록 하는 교육과 시스템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380명의 본교 출신 타교 로스쿨 졸업생들과 또한 학문 후속세들에 대해서 우리 법대가 세심한 관심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장래 고려대학교 법학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강철보다 강한 혼합 특수강이 되도록 하는 용광로의 역할을 법대가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미래계획단은 이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대법대를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들과 교우님들의 관심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법센터 소장인 박경신 교수님께서 선도 사업 사례 미국 법센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법은 국내 재판 그리고 입법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 자료이기도 하고, 자원 분배 또는 분쟁 해결에 있어서 항상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비교법적으로 찾아보는 그런 저에게 중요한 참조 자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학교에 온 지 지금 12년이 됐습니다만, 졸업생들이 변호사가 된 후에 또는 검사가 된 후에도 그 외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겠다, 이런 그 꿈을 품고 문의를 하는 졸업생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 이야말로 국내에서도 최고의 법률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또 국제적인 법무 역량을 갖추어서 우리나라에서 고대 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로 생각을 하고 뭐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 변호사란 말이 사실은 국내 법조인들한테는 되게 좀 불편한 그런 표현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일반인들 또 기업들 또 사회에서는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그래서 우선 변호사란 말을 쓸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점들을 이와 같은 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가 그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 미국 그 저희가 선도 사업을 저희가 선택하기도 저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선도 사업이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금 현재 그 고려대학교 총장님께서 이 미국법센터에 대한 그 중요성을 설파하시고 또 지원을 또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교육으로서는 미국법 강의, 그래서 뭐 영광입니다만 이미 사실 미국 헌법, 미국 회사법, 미국 계약법, 미국 불법행위, 미국 형법 등이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더욱 강화하고 또 계절학기에 미국 메이저 로스쿨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매년 총 6과목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내에서는 미국법을 제대로 배우고 졸업을 하려면 고려대 로스쿨에 와야 된다라는 그런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 로스쿨생들 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딜 가려는 것이 졸업한 다음에 뭐 미국에 진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재학 중에 교환학생으로 또 나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학생으로 나갔다 오는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매우 성공적인 그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되려면 교환학생들의 어떤 무역균형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국 학생들이 또 와서 저희 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강을 이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로스쿨 교수들을 이제 계절학기 강의 유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점 교류 대상인 UC 얼바인에서 1인 그리고 타 학교 중서부 또는 동부에서 또 1인 그래서 매년 두 명을 초청을 해서 3-4주 동안 계절학기 동안 강의를 하고 이 교수들한테 제가 당부를 한 게 미국 로스쿨과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교재로 수업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미국 로스쿨에 진출했을 때 이 과목의 뭐 LLM이나 또는 SJD나 또는 또 하나의 JD를 받으려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곧바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환학생들과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제 교환학생들 파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은 그 LLM이나 또는 또 하나의 JD 과정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현지 학교들과의 협력 관계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금 또는 입학 사정 또 학점 인정 등에 있어서 유리한 그 지위를 점하도록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년 그 공동 학술 대회를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해에는 UC 얼바인에서 방문해서 무려 8명의 UC 얼바인 교수가 방문해서 같이 컨퍼런스를 했고 2018년 내년에는 저희가 UC 얼바인 방문해서 대회를 할 거고 그리고 저희가 기왕에 간 김에 UC 얼바인뿐만 아니라 UC 데이비스, 뭐 UC 버클리 또는 원래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던 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까지 뭐 방문을 해서 각각 워크숍을 하고 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공동 학술 대회를 통해서 공동 연구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교수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SSCI 논문 등재도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G스퀘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도 고대법대를 졸업한 학부생으로서 법대가 없어진다 해서 참 아쉬웠었는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심에 참 감동을 받았고요. 앞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더 많이 성장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속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신진학술상 시상식입니다. 2017년 신진학술상 수상자는 이재우 박사입니다. 이재우 박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후 국비 유학생으로 러시아 상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시상은 이재형 법학연구원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이대희 부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우수상 이재우 귀하께서는 신진 학술자로서 우수한 학술 논문을 발표하여 그 탁월성과 독창성을 널리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술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하므로 이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7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이재형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이어서 아쉽지만 이제 행사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 모시고 폐회사 듣겠습니다. 네, 예정 시간보다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교무위원님들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아까 교육부총장님께서는 이제 연설을 해 주셔서 근데 그래도 한번 예, 소개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성 교육부총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세종구청장님께서는 다른 일로 먼저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안정호 세종구청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과대학 학장께서도 좀 전에 나가셨습니다. 일 있다고 나가신다고 뭐 문자가 왔는데요.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좋은 자리 저희들 고민한 일단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어떤 것들은 좀 그건 아닌데 라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그래 그거 괜찮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내년 2월까지 잘 피드백 정리하고 해서 반영해서 좋은 그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법대가 품격 있는 뭔가 탐욕스럽지 않은 고고한 우아한 이런 학풍을 가진 이런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행사를 정말 명순구 원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거든요.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를 가슴에 담으면서 조지훈 작사 윤희상 작곡 고려대학교 교가를 재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법인과 함께하는 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